예, 오늘 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주 예쁜 얼굴을 한 고아 소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야, 내가 왕자가 되고 싶니? 내가 너를 양자로 삼고 싶다. 네가 원하면 우리 왕궁에 가서 내 아들이 되려무나, 되려무나. 그래서 그 거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하룻밤 사이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상하게도 빵을 놓고 놓지를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쥐어잡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너는 식당에 가면 빵이 많고 하인에게 부르면 빵이 언제든지 오는데 왜 이렇게 빵을 붙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구걸할 때 빵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있는 빵은 바로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아주 좋은 옷을 입혔는데 맨날 이 부대기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좋은 옷을 내가 주는데 왜 그 옛날 옷을 자꾸 그 집에서 입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구데기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왕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거지는 신분은 왕자가 되었는데 이 마음은 그리고 이 삶은 아직 왕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플러신 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로마서는 왕의 은혜로 왕자가 된 거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퀴즈 안 낼 테니까요.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로마는 주후 1세기에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수도 로마는 가장 규모가 컸고요. 부유한 지중해 최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몰려와서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꿈을 품고 미국에 오신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큰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갔습니다. 개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이렇게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로마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황제였던 글라디오 황제가 주후 49년에 칙령을 내려서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이 황제는 기독교가 뭔지 유대교가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부리는구나. 유대인 아웃.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게 된 주후 54년까지 한 6년 정도를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냥 40대 중반의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근데 한인 2세에서 1.5세에서 아주 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그냥 강의 끝나면 교수님 영광이라고 뭐 점수 좋게 받으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LA 폭동 때 자기가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기가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아온 이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털려나가고 아무것도 없이 된 것을 보면서 너무 낙심을 해서 텍사스로 와서 새롭게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이들 좋은 학교로 보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유대인들 모두 나가라! 이런 황제의 명령이 있어서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주 54년 이후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났던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로마 교회들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고 이방인들은 몇 명 없었던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고 주류가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비주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추방당하기 전에는 세신자에 불과했던 이방인들이 불과 5년 후에 돌아와 보니 목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직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리더십을 행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중 이방인들 중에는 돌아온 유대인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시 받아줬는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자유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할례 율법, 안식일을 고수하고 있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저들을 비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상황들이 이렇게 이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한테 장장 16장에 걸치는 이 긴 편지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안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인도함 없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자생적으로 생긴 이 로마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도로서 큰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의 교회들의 구제헌금을 모아서 준 후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 교회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스페인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사역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PR하고 싶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본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씌워놔야 자기가 갔을 때 자신의 사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바울은 스페인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들과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은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로마서의 논지라고 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이 논지를 이 문단의 첫 센텐스나 아니면 두 번째 센텐스 정도에 놓습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 되는 이 글을 읽기 전에 헷갈리지 말라고,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고 논지를 확실하게 16절과 10절, 17절에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서론이 있습니다. 1장 한 반 정도가 서론입니다. 본론이 있습니다. 1장 후반서부터 15장 전반까지가 본론입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15장 후반서부터 16장입니다. 15장에 달하는 이 큰 본론이 있는데요. 이 큰 본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 부분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신칭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로마서의 구조를 염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그냥 기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물 흘러가듯이 자신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개인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초대교회가 처했던 핍박의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플린이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집정관이 황제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리포트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신하면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믿음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믿음직스러움 또는 순종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식적인 믿음, 그냥 생각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순종, 행동하는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살아있는 믿음, 순종, 행동에 따르는 믿음, 그런 역동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 없는 믿음, 나는 믿긴 하는데 교회는 안 가요. 난 믿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두 개를 따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헬라어를 연구하는 신약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제 이름을 구글로 한번 넣으십시오. 책이 두 번이 나옵니다. 사지는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의를 저희 이제 풀러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쓴 논문이 하나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을 조금 다르게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논증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큰 중점 사항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복음 대신에 모든 믿는 자를 넣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천국행 열차 티켓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천국행 열차 티켓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에 의해 반밖에, 절반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부른다면 저는 12장서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합신종의. 제가 이 용어를 만들어서 유명해 줄 수가 있어요. 합신종의. 믿음에 합하고 의의를 따른다. 이신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합신종의. 믿음에 합하고, 그 믿음에 합하고 그 의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천국엔 티켓이 있으니,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으로, 복음의 순종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계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왕의 은혜로 거지가 된, 거지에서 왕자가 된 아이가 계속해서 나는 거지같이 살 거야, 나는 왕자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천국에, 그거는 그냥 티켓이야, 나는 거지같이 살 거야. 그는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 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안타깝게도 현재 기독교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가 나타나고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매스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에서 순종으로, 의에서 의로 나타나려는, 순종,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우리 자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사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만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패러독스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헌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용서가 드러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상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야곱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 요한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운 성품에서 거룩하신 성품으로 드러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성만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안디옥 재단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있고 그 가운데 힘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있기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직분을 받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원하시게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성공하시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하는 팀원들을 위해서 우리 다섯 명의 대원들이 갔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단기 선교를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